강현범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되겠습니다. 자,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자, 예스렛 나왔네요. 내쉽니다. 네. 1대0. 보스 좋네요. 공격이 잘 들어갔어요. 자, 2대0. 네. 자, 김승현님, 승태기, 한범이 화이팅. 네, 맞습니다. 내년부터는 몸 푸는 시간이 4분으로 바뀐다고. 경기 전몸 푸는 시간이 4분으로 바뀐다고. 자, 지금 계속. 순식간에 지금 네, 점수가 공격이 잘 들어가고 4대0이 있고요. 됐네요. 이승택 선수가 아직 몸이 좀 들풀렸나 봐요.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. 벽에 잘 붙었네요. 자, 다시 1점. 자, 선수들 아까 첫 번째 경기를 마치고 아까 씻고 나가시더라고요, 다들. 나갔다가 아마 점심 식사하고 두 번째 경기 준비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. 자, 연임수 났구나. 안녕하세요. 어서 와, 임수나. 이승택 선수가 4대0에서 또 다시 또 금세 또 3대4로 따라 네, 붙었습니다. 선수들 게임은 잘 몰라요.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 특히 남자 선수 게임은 금방 따라잡히고 또 따라잡고 하는 게임들이 많아서. 자, 멋진 크로스 키샷인가요? 자, 백핸드로. 랠리 길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승택 선수가 역전을 하네요. 다시 한점 추가해가지고 6-4 됩니다. 자, 멋진 보스트. 저런 보스트 참 하고 싶은데. 굉장히 쉽게 하죠, 네. 선수들은. 저는 보스트가 참 어렵더라고요. 소용 씨는 어떤 볼이 제일 어렵나요? 저는 아직까지도 드라이브가, 드라이브가. 네, 아직까지도
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려워요. 날카롭게 놓고 싶은데 놓다 보면 다운이 많이 되고. 자. 아. 잘 받았어요. 들어왔습니다. 자, 지금 두 사람의 경기를 뒤에서 많이들 지켜보고 서 계세요. 엄청난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, 결국 이승대 선수가. 자, 지금 금머리에서는 치열한 정보 관창이라고. 네. 또 어디서? 지플라이님, 강현범 선수 뒷모습이 이승준 선수의 뒷모습이 살짝 보인다고요? 제가 안부 좀 전해, 신철수님 제가 안부 좀 전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.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고요. 진짜요? 저는 잘 모르겠는데 승준쌤 모습이 보이는지. 자, 이제 동호인들은 동호인 그 토너복식이 다시 진행된다고 합니다. 자, 방송 나오고 있죠? 자, 5-8이네요. 자, 이승준 선수 보고 있나요? 이승준 선수 닮았다고 뒷모습이 강영범 선수가 다들 뭐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하네요. 와, 홍욱이 형 안녕하세요. 문성기님. 누구예요, 문성기님? 아, 제가 스쿼시 처음 시작할 때 서울레저에서 있었을 때 한체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맞나요? 문성기? 자, 9-5. 네. 거진 10년 만인 것 같네요. 저렇게 세게 쳤는데 돌아 나오지 않고 거의 돌아 나오지 않은 공을 또 잘 받았네. 와, 자, 스트로크죠. 자, 스트로크입니다. 자, 진짜 여기서 나더비 아니냐는 지금 제스처 같은데 저기서 어떻게 받았냐. 점수가 8-4 이승택 선수가 이기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승택 선수가 지금 10-6로 게임볼 들어간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네, 이승택 자, 선수. 자,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첫 세트. 자, 1세트 가져가네요. 네.
네, 지금 2세트 시작했습니다. 지금 심나진 선수가 잠깐 화장실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 잠깐 지금 정규홍 선수가 잠깐 자리에 앉으셨는데 같이 좀 해설 좀 해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사실 최선을 능력이 될는지 모르겠네. 선수 게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요. 네. 부모님과는 좀 차이점이 많으니까 보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건 배웠으면 좋겠어요. 확실히 동호인 선수들 치는 것보다는 파워도 그렇지만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볼을 끝까지 보는 게 동호인 템포보다 끝까지 보고 기다렸다가 마무리를 하더라고요. 저도 좀 그런 걸좀 배워야 되겠어요. 막상 코트에서 게임 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, 이렇게 지켜볼 때는, 아, 저렇게 치면 되겠다 싶은데, 쳐보면 또잘안 돼요. 근데 이렇게 동호인 대회 선수들이 게임을 이렇게 같이 치면, 구경도 하고, 배울 것도 있고, 재미도 있고, 실력도 더 느는 것 네. 같아요. 다운이네요. 두 선수가 좀 친한 것 같아요. 아, 웃으면서 즐겁게 맞아요. 게임하면서. 물도 같이 나눠 마시더라고요. 우리의 명해설자 최호섭 선수가 나타났습니다. 대박살 나고 왔습니다. 네. 여러분, 그 영상은 잊어주세요. 아니에요. 그 영상 잊어주세요. 오늘부터 이제 저희는 정규용 타도에 들어갑니다. 용인스쿼시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규웅이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알겠어요.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공략법을 연습을 했는데 그 후로 규웅이 형과 만나지 못했다. 오케이. 바짝 긴장하고 있겠습니다. 네. 닉샷은 스리트? 스리트면 강현범 선수가 쓰린가? 맞네요. 1세트는 이승택 선수가 이겼고 이승택 3홀 됐습니다. 힘들어하면서도 즐겁게 게임하는 게 보기도 좋네요. 정해설위원? 네. 너무 열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. 하나라도 뭔가 배울 수 있을까? 그러게요. 강현범 선수는 혹시 잘 몰라요. 이승태 선수는 조금 아는데 아, 이승태 강현범 선수는 잘 몰라요. 하나는 아는데. 네. 우리보다 잘 친다. 가끔 그냥 농담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, 얘기를 해보는데, 나도 밥 먹고 스쿼시만 치면 저렇게 칠수 있을까? 얘는 칠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. 참으세요. 제발. 제발 참아줘요. 제 회사에 그 뭐지? 1년 자기
자기개발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아. 자기개발 휴가 쓰고 물론 무급 휴가 스쿼시를 1년 동안 근데 자기개발 안 되면 어떻게 해요? 회사 잘리는 거 아니에요? 이제 1년 해보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아 어.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아. 1년 후에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 동호회인계가? 만약에 자기개발 휴가를 쓴다면 한번 써봐요 제발 아직은 쓰고 나서 개발 안 된 사람은 잘리는 걸로 바꿀게요 아 굿샷 노래 같죠? 라켓을 못 들었 네. 못 준 것 같은데 미쳐 네. 공이 빨랐고 네. 이승태 선수 몸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이승태 선수가 그래도 국내 랭커죠? 어 굿샷 선수들하고 한번 쳐보고 싶은데. 오, 아니, 어. 많이 안 쳐보셨나요? 많이 쳐보시지 않았어요? 저 2년에 한 번 칠까 말까 하는데. 2년에 한 번요? 쳐본 선수가 별로 없어요. 예전에 뭐지 그 선수들하고 하는 같이 한 대회에서. 아, 그거는 한 7년. 6-7년 된 것 같은데 6-7년? 5년? 그때도 5년? 선수랑 치는 게 아니고 선수랑 팀을 짜서 어. 동호인 3명, 선수 2명 이렇게 팀으로 대회를 나갔지 선수랑 치지는 않았죠 그때가 재밌었는데 그런 대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동호인들은 방금 같은 이 투터치 비슷한 볼들을 네. 심판도 그냥 넘어가고 본인도 그냥 치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본인도 인정하고 심판도 잡더라고요. 정규웅 선수 오기에는 이승택 선수의 뭐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는? 아무래도 샷 자체가 네. 그. 말 그대로 드라이브로 쭉쭉쭉 빼다가 킬샷으로 마지막 끝낼 때 네. 그런 부분이 좀 더 날카롭고 코너 오기 좀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선수가 5판 3승인데 네. 3판 2승이라서 2대0으로 끝났네요. 네.